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토토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2일 새해가 밝았고 첫 거래일이었네요. 자, 오늘도 뭐 시장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오늘 개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2000억 정도, 그 다음에 외국인은 71억, 그 다음에 기관은 2600억 매도가 들어왔어요. 선물 좀 매수가 있고요. 최근에 거래대금에 비해서 오늘 개인이 좀 들어왔어요. 1월 효과라고 보면 돼요. 1월 달에 개인들은 주식을 많이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월, 2월, 3월은 녹록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이 파동 자체도 밑으로 쇼티지가 한 번 더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진바닥이 나오면 그때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시장이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특히 1월, 2월, 3월 달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편해지는 그 모습이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잘 보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2003년 전략이에요. 이렇게 보면,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보면 17년 정도 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고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이 시장 분석 자료거든요.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 이전이거든요. 이전에는 2년 주기 패턴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2년 올라가고 1년 빠지고, 2년 올라가고 1년 빠지고, 2년 올라가고 1년 빠지고, 23년 2014년 변곡점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3년에 한번 올라가고 1년이 빠지고, 3년 올라가고 1년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하락 쪽으로는 상승 쪽으로 패턴이 바뀔 확률이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시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섹터를 봤을 때 6월 이후 정도 될 것 같고요. 1분기 때까지는 시장의 조정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점 잡는 테스트를 할 거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이 바닥을 정확히 단단하게 잡는 수급이 만들어질 거고, 6월 이후에는 좀 시장이 강하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장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고,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그래서 내년이 조금 더 올해가 조금 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게 사이클인데요. 이게 하반기 쪽으로 가면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는 시장이 조금 바닥을 잡는 테스트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점 때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2200에서 2100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라인 언저리 같아요. 근데 그 라인까지는 한 번 더 찍어서 쪄서 내려와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야 강하게 시장은 바닥을 형성할 거라고 봐요. 그게 무슨 바닥? 진바닥이에요.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2000년 이후 투자자별 수급 현황이거든요. 지금 이 파란색선 외국인 누적 수급률이에요. 08년 후에 저점을 찍고 다시 마이너스 베이시스가 제로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이렇게 수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올해도 외국인들의 기조는 0 베이시스에서 위쪽으로 틀어 올라가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 그래서 시장은 작년보다 매도에서 매수로 바뀔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니까요. 투투전략 코멘트를 많이 보면 여러분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또 오늘 이렇게 돌아다 보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나 이렇게 봐봐요. 업종은 우리가 세 가지를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 세 개가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보면 자동차가 세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오늘 레벨업이 들어왔어요. 보조금의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또 강하게 붙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얘도 강보합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렇듯이 뭐냐면 올해는 이 세 개의 업종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어쨌든 매기가 붙어도 이 세 가지 테마 쪽에 이 세 가지 주도주 중에 이 수급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업종의 종목들을 잘 파악하는 게 우리 가장 중요하고요. 코스닥 보면 우리가 보면 개인들 코스닥은 쉽진 않아요. 우리가 17년의 역사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이 12번 했고 하락이 5번 해서 17년의 통계를 보면 상승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년에 보면 하락이 9년, 그 다음에 상승은 8년, 하락이 더 많았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세다는 얘기고, 그 다음 코스닥 지수를, 코스닥 수급을 보면 개인들만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놓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이 사이클 자체가 위쪽으로 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수익이 0 베이스에서 플러스 베이스로 바뀌는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잘 체크해 보여야 되는 거고, 하반기 대응군은 1월, 2월, 3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좀또 쇼티지가 나온다.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시장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도 되는 업종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건 외국인 기관들이 바닥에서 사모으는 업종, 이세 가지 중에 업종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여기에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 잘 이렇게 들어서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요 내용들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많이 해놓으시면 제가 올해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 거니까요. 구독, 알람,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2월, 3월 달까지는 바닥이 잡어지는 라인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2200은 한번 깨졌다 내려올 수 있고요. 2100, 2200 사이에서는 우리가 저점 테스트를 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때까지는 조정이 있을 거고, 그 쇼트지가 왔을 때 우리는 업종의 종목들, 주도주였던 종목들을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많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설정해서 내일은 또 우리 화요 공부방 있죠? 그때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요. 이번 주는 그냥 흘려보내는 한 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매수 매도보다는 관망, 그다음 변화의 스탠스, 어떤 업종이 잘 버티는지를 잘 보고요. 그걸 체크하는 게 이번 주한 주다. 내일 화요 공부방에서 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